나에게 마을은 나에게 마을은 나에게 마을은 나에게 마을은 저에게 마을은 나의 삶에서 좋은 놀이터,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친구입니다. 마을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친구라고 정했습니다. 나에게 마을은 옹달샘입니다. 지친 일상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사랑이 생겨나기도 하니까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마을은 울타리이다. 가능성이다.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실천할 수 있게 그런 장을 열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게 마을이라고 생각해서 연대가 이런 위기나 힘듦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은 같이 연대함이 아닐까라는 이웃입니다. 아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마을이라는 게 같이 하는 그런 이웃들이 없다면 너무 좀 허전하고 그렇더라고요. 한국 이웃분들 도움을 받아서 한국 자세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같이 하고 싶은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마음의 안식처, 쉼터인 것 같아서 네, 마을은 고향과 같습니다. 추억이 있고 따뜻하고 소중하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 마을을 이루잖아요. 더할수록 행복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소확행이다. 소소하게 확실하게 행복이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것을 배워가고 서로 알아가는 즐거움을 알게 해주는 곳이 마을이다. 안녕하세요.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장 신은희입니다. 오늘 2021년 강남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분의 일상에도 참 많은 변화가 있으셨죠? 오늘 마을공동체 설명회도 조금 낯설고 어색하지만 온라인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우리의 예상과 경험치를 넘어선 변화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재난 문자를 확인하고 또 확진자와 동선들을 공유받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동네에서 만나고 지치는 우리가 서로의 삶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하면서 마을과 지역, 공간, 관계, 생활의 가치를 이제 그리고 덕분에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올해 주민공모사업은 건강하고 성숙한 주민이자 시민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만나고 연결되고 또 함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지혜를 담아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주민공모사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이웃을 만나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고 또 우리 동네 필요한 일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어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경험이 동네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강남의 22개 동 골고루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주민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해 주민공모사업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그 활동을 좀 더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세요. 모임을 좀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새로운 이웃을 초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취미와 취향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문제, 시대적 현상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공동의 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경험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계획서에 잘 담아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와 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는 이런 주민공모사업의 과정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구, 또 네트워크 지원 등을 통해서 강남의 공동체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서로 어떻게 사는지 확인하고 더 자주 연결되고 이웃을 살피는 일 등 지금의 시기를 지혜롭게 지나갈 마을 공동체적인 방식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팀장 정혜주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지금부터 약 3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명회 진행 중에는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을 올리실 수 있고요. 설명회가 종료된 이후에는 유튜브 영상 소개 하단에 있는 구글 주소에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2월 10일 저희 마을센터 블로그에서 응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센터 블로그를 통해서 2021 강남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설명회 자료집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설명회 자료집을 통해서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일정을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2021 강남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소개, 2021 강남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눈에 보는 Q&A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1 강남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의 유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이웃 만들기입니다. 사업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이웃 만들기 사업은 총 40팀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지원 조건으로는 공모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신규 지원자로서 동일 행정동에 거주하거나 생활하시는 주민분들이 대표 제안자 또는 실무 책임자가 되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지원 시 사업 계획서 서식에 있는 참여자 인원이 3명 이상으로 시작되어 사업 종료 결과 보고서에는 10명 이상 확대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웃 만들기의 사업 내용으로는 동단위 주민 모임을 형성하여 마을, 복지, 문화, 환경, 교육 등 모든 영역의 일상적인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주민 모임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신 이후에는 같은 행정동의 동 네트워크 파티에 참석은 필수사항입니다. 이웃 만들기 사업의 주요 집행지침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웃 만들기 사업의 집행지침 중 활동비와 간담회비 항목이 타 사업들과 다른 부분이 있으니 꼭 명심해 주시고요. 이웃 만들기 사업은 활동비 편성이 불가하고 간담회비, 즉 식다가비입니다. 식다가비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편성 가능합니다. 강사비는 총 사업비의 40% 이내로 편성이 가능하며 소모품 구입 시 도서 구입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 편성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린트 잉크 및 토너는 구입 불가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사업은 공동체 모임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200만 원을 지원하는 공동체 모임 활성화 사업은 총 35팀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지원 조건으로는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이전 2019년과 2020년 강남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대표 제안자로 경험하신 분으로 사업 계획서 서식에 있는 참여자 인원이 10명 이상으로 시작이 되어 사업 종료 결과 보고서에는 20명 이상 확대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기존 활동의 발전 또는 새로운 주제 및 대상의 활동 영역이면 가능합니다. 공동체 모임 활성화 사업의 주요 집행 지침으로는 활동비 총 사업비의 15% 이내 편성이 가능하고 간담회비는 30% 이내 책정 가능합니다. 강사비도 총 사업비 40% 이내 책정이 가능하며 재료비 중 도서 구입비는 20% 이내로만 책정이 가능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프린트 잉크 및 토너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세 번째 사업은 골목중심입니다. 사업비 300만 원을 지원하는 골목중심 사업은 동일 금액을 지원하는 특화사업과 함께 총 10팀 중 선발할 계획입니다. 지원 조건으로는 강남구 동단위 골목 기준, 이 골목은 반경 500m 이내를 뜻합니다. 이 골목 기준의 주민 모임으로서 최소 모임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 시 30명 이상 확대되어야 하고요. 강남구 주민센터 주민 모임의 공동 기획이 가능합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골목 단위 의제 설정 및 문제 해결을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골목 반상회, 골목 자원조사, 골목 놀이, 골목 축제 등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집행유침 주요 사항으로는 활동비가 총 사업비의 15% 이내 편성이 가능하고 식비, 다과비를 뜻하는 간담회비도 총 사업비의 30% 이내 책정이 가능합니다. 강사비는 총 사업비의 40% 이내 책정이 가능하며 재료비 중 도석 구입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 책정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프린트 잉크 및 토너 구입은 불가합니다. 골목 중심의 특이사항으로는 심사가 두 가지가 진행이 됩니다. 골목 현장을 심사하는 현장 심사와 서류 심사 두 가지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사업은 특화 사업으로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공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의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00만 원을 지원하며 동일 금액을 지원하는 골목 사업과 함께 총 10팀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지원 조건으로는 최소 모임 인원 10명 이상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사업 종료 시에는 30명 이상 확대되어야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마을별 상황 및 환경에 특화된 다양하고 새로운 주제의 사업이어야 하고 예를 들어 마을 공유 사업, 생애주기와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사업, 그리고 환경, 기후위기 등 시대적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지침의 주요 사항으로는 활동비, 총 사업비의 15% 이내 편성이 가능하고 식비, 다과비인 간담회비도 총 사업비의 30% 이내 책정 가능합니다. 강사비 또한 40% 이내 책정 가능하고 재료비 중 도서 구입비는 사업비의 20% 이내 측정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프린트 잉크 및 토너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2021년 강남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의 연간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간일정표를 보시면 각 단계별 진행 시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월 4일 오늘 온라인 설명회 이후 2월 15일부터 3월 11일까지 주민 공모 사업 공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공공기관과 동일하며 2월 15일부터 3월 11일까지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 시간은 3월 11일 18시까지입니다. 강남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는 주민 공모사업 신청을 돕기 위해 사전교육인 예비신청자 워크숍과 사전상담을 운영합니다. 사전교육은 주민 공모사업에 참여를 원하시거나 공모사업 내용 및 서류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대상이며 총 3회 실시할 예정이고 그중 한 번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날짜는 2월 18일에서 19일 또는 2월 24일 또는 2월 25일 진행되며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는 설명회 자료집 안에 신청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이용해서 교육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저희 마을센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사전상담은 공모사업 신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마을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2월 15일부터 신청서 제출 마감 하루 전인 3월 10일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제안서는 심사를 통해서 4월 8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하며 이후의 일정은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 강남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운영 및 연간일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구 마을 공동체 주민공모사업 사업비 집행 기준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주요 집행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설명의 자료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을 공동체 사업비 집행 원칙입니다. 예산 집행은 사업 선정 후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보조비목간 예산 변경 또는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예산 변경 시 보조사업부서의 사전 승인 후 변경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 보고가 원칙이나 총 보조사업비의 10% 미만이면서 동일 보조비목 내 예산 변경일 경우 사후 보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예산 변경 신청은 9월 말 사업 종료 한 달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이후로는 예산 변경 신청이 불가하며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할 경우 해당 금액은 환수합니다. 보조금 사업비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사업 선정 후 보조금 통장은 신한은행 강남구청 지점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보조금 사업비 집행 방법은 체크카드 결제가 원칙입니다. 체크카드 결제가 불가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인지를 확인하신 후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강사수당, 일반 활동비와 같은 활동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인터넷 뱅킹을 통해 입체하여야 하며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 후 소득을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서 홈택스, 위택스 사이트 등에서 온라인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소득인 경우 월간 지급총액의 12만 5천 원 초과 시 지급총액의 8.8%를 원천 징수 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사 A에게 15만 원을 지급해야 할 때 기타 소득인 경우 원천 징수 세액인 13,200원을 공제한 13만 6,800원을 강사 A에게 지급하고 13만 2천 원을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작년과 달라진 부분은 바로 증빙 간소화를 위한 종이 영수증 제출 의무 완화입니다. 작년에는 보조금 200만 원 이상 사업만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였는데 올해부터 강남구는 보조금 관리 시스템 사용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보조금 관리 시스템 사용을 할 경우 사업 정산 시 영수증, 체크카드 매출 전표는 별도 첨부하지 않으며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서 지출 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내역 증빙 자료로 세부 품목이 기재된 영수증 활용 시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준수 사항으로 사업 진행 중 사업 마감일 10월 31일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남구청, 강남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 및 반납합니다. 또한 보조 사업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와의 거래는 금지하며 위헌 내용이 확인될 경우 전산 시 사업비를 환수합니다. 다음은 사업비 비목별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 비목별 지급 기준 및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활동비입니다. 활동비는 사업에 필요한 실행 인력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 실무 책임자 1인에 한해여도 지급 가능합니다. 1시간당 11,000원 이내로 동일인에게 하루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총 보조 사업비의 15% 이내 편성 가능하며 공동체 모임 활성화 사업의 경우 보조금 200만원의 15%인 30만원 이내로 활동비를 편성하시면 됩니다. 단 이윤 만들기는 활동비를 편성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 운영비입니다. 사업 운영비에는 여러 보조 비목이 있습니다. 먼저 홍보 인쇄비입니다. 홍보물 제작 시 2021년 강남구 마을 공동체 주민공모사업 문구를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홍보물 제작 비용이 3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 또는 명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다음은 소모성 물품 구입비입니다. 재료비에 해당되는 소모성 물품 구입은 1인 15,000원 이내이며 도서 구입은 총 보조 사업비의 20% 이내로 편성 가능합니다. 프린터 잉크 및 토너 등은 구입이 불가합니다. 소모성 물품 구입 비용이 5만원 이상인 경우 거래 명세서 또는 품목이 기재된 영수증 등의 세부 내역 증빙 자료를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단기 임차료입니다. 사업 실행을 위한 공간 대여 비용이며 견적서 또는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간담회비입니다. 사업활동을 위한 식비와 다가비로 편성할 수 있으며 식비는 1인 8,000원 이내, 다가비는 1인 4,000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이윤 만들기 유형의 경우 총 보조사업비의 50% 이내, 즉 50만원 이내로 편성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유형은 30% 이내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식비와 다가비 비용을 합쳐서 1인 12,000원 이내 지출은 불가하며 식비와 다가비 동시 지출도 불가합니다. 단 6시간 이내 동료 참가자로 지속활동 시에는 동시 지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사업활동 시에는 식비, 다가비 지출이 불가합니다.
회의 및 심사비, 온라인 회의비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단, 대표 제안자와 실무 책임자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 원고비도 대표 제안자와 실무 책임자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강사비입니다. 강사비 역시 대표 제안자와 실무 책임자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강사비는 총 보조 사업의 40% 이내로 편성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입니다. 올해 새롭게 편성된 항목으로 행사, 탐방 등을 위한 상해보험비,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물품배송비, 우편료, 입체 수수료 비용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교육탐방시설 입장료의 경우 1인 15,000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사업비 집행기준 안내를 마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설명의 자료집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공모사업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바탕으로 한눈에 보는 Q&A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이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세부 내역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서 지출 내역을 입력하실 때 저격한에 구매하신 물품 내역과 수량, 금액을 적어주세요. 특히 소모성 물품 구입비의 경우 5만 원 이상 결제하실 경우에는 세부 내역을 볼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때에는 품목이 나와 있는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온라인 회의 시에 식비, 작업비 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일환으로 과자와 같은 간식을 꾸러미에 포함시켜 보내는 것은 가능한가요? 온라인 회의 등을 할 때 참여자에게 식비, 다과비 명목으로 다과, 음식 배달 등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소모성 물품 구입으로 일부 구매하시는 경우는 지출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설명회 자료나 집행지침 관련된 양식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블로그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blog.naver.com 강남마을입니다. 네이버에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검색하시면 블로그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웃 만들기 사업의 경우 간담회비를 50% 이내로 편성 가능하다고 하는데 비율만큼 전부 책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간담회비를 그 비율만큼 책정할 수 있다는 최고치입니다. 이웃 만들기의 경우 50% 이내, 즉 50만원 이내 금액으로 편성 가능합니다. 모든 사업별로 정해진 비율을 넘지 않게 책정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은 2월 10일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 강남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이만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